저는 밥 먹고 산책하고 또 누워서 계속 편집하다가 지금 어제 토요일 것만 남겨두고, 어차피 제가 남자친구 노트북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노트북이 없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늘 룩북 촬영이어가지고 노트북을 밤까지 써야 된대서, 어차피 저는 업로드가 9시 이후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토요일 거 하나만 남은 상태라 조금만 더 쉬다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 3시간 내내 했거든요. 지금 또 산책을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좀 걷다 오겠습니다. 아.
나중에 커트린 사오지 않나? 어. 그죠?
집어넣고 세우니까 맞아지고 있어. 다시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자자자자자 잡아놓고. 응응응. 왼쪽 더 집어넣고. 어, 그거 집어넣고. 오른쪽 팔꿈치 안 찢어. 그럼. 옳지. 다시 다시 다시. 자, 근데 지금 안 터지는 이유는 골반 때문이에요. 다리 다리. 팔부터 일단. 팔. 왼쪽 나왔어요. 옛날 시간 나왔어. 팔꿈치 오른쪽 거기요. 어, 좀 많이 말아졌다. 그렇지. 왼쪽 집어넣고. 그래도 많이 많이 받아줬어. 진짜 이번 거 다시 계속. 아, 오른쪽 세우고. 왼쪽 가만히. 그렇지. 자, 자, 자. 살살살살. 우리 이거 내 꼭 고치자. 어, 꼭 고쳐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맞아도 되는 거지. 하실 때.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난 더 안 만났을 거야. 나는 그 더 안 만나고 맨날 발레 갔을 거야. 맨날 발레 갔을 거야.